문화예술 현장에서 권위와 명성을 쌓은 전문 교육진을 포진하여 실용기술 분야의 전문 인력을 현장으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랑스러운 도시형 미술학교, 서울종합미술학교의 7개 계열을 소개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자랑스러운 SAC의 신입생 여러분, 봄 기운이 완연한 SAC에 봄을 닮은 여러분이 앉아 계신 걸 보니 마음이 설렙니다. 앞으로 SAC의 멋진 사계절을 선사해 주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현대사회를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쌍기역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꿈, 기, 꾀, 꼴, 깜, 끈이 필요하다는 이 올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입학식은 앞으로의 삶을 계획하는 뜻깊고 중요한 자리입니다. 신입생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간인 대학생활을 뜻깊게 보내기 위해 첫발을 내딛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습니다. 서한서 공연 연기 모델 영상 계열 강지석과 박세아는 공연 연기 모델 영상 계열, 패션 예술 계열, 뷰티 예술 계열, 디자인 예술 계열, 유형 예술 계열, 실용 음악 예술 계열, 애완동물 계열, 7개 계열 신생을 대표하여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의 입학함에 있어 학칙을 준수하며 학교의 명예를 드높일 것을 선서합니다. 2024년 3월 7일 신입생 대표 강지석 박세아 입학하였기에 이 장학증서를 수여합니다. 2024년 3월 7일 서울종합예술학교 확장 대동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현준 학생이 나중에 그러면 나는 어떤 뮤지션이 되고 싶다 이런 포부가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어떤 뮤지션이 되고 싶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도전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저는 사실 프로듀싱 쪽이 좀 꿈이라서 아이돌곡이나 그런 걸 좀 만들고 싶어서 네 준비 중입니다. 말을 싫어서 너에게는 나의 맘이 내게는 더 괜히 마음속만 했다는 건 이제 느껴지는데 잘 알지 못했어 처럼 들려줘야 잊을 수가 있을 것 같아 시간이 나를 버린 거야 두근거리는 나의 심장에 아직도 이렇게 미르는데 절대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교회 모든 교수님들이 협업을 해서 잘 이끌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딱 하나만 지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늦지 않기. 늦지 않고 제 시간에 강의실에 앉아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모든 것들 다 이룰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입학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무용미술계열의 이현재 학생회장 자리하셨습니다. 자, 다음 실용음악 예술계열 선빈 학생회장 차려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애완동물계열의 정민채 학생회장 차려주셨습니다. 온라인 개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상세한 내용들은 또 계열에서 교수님들께서 학교를 다음 주 개강한 이후부터 상세 설명도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때 또 참고하시고.
공약이 있는 사항입니다. 일단 보시기에 편리한 수단을 선택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각 계열마다 듣게 되는 수업들은 그 과목들마다 이수 구분 정보라고 해서 정보